지도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역량이 있는 것은 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다른 의견도 있는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공연하게 수박 얘기하고 주류가 아닌 데 가서 공천받으려고 움직임을 하는 것이 계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그 지지층들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문제를 갖다 인식하고 있고요. 당에 뭐 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시해갖고 엄정하게 경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안이라는 게 수박 관련된 사안인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지역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나는 뭐 친명이다, 네. 저쪽은 비명이다 이렇게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갖고서 지지자들 확보하는 뭐 그런 수단을 본인이 주장하는 거지. 뭐 민주당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친명계가 친명계랑 개파가 있습니까? 사실 친명계라고 개파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모임이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임 없거든요. 비명은 모임이 있고 여러 다른 네.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저를 보고서 친명의 좌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맹세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박 소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박 소리 들으시고 저 수박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공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갖다 피해갖고서 뭐 전략 공천한다고라는 문제가 생겨야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년 총선은 오직 당선 가능성입니다. 사실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철저하게 예. 권리당원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50대 50 해갖고 그렇게 후보를 뽑아야지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고 하면 네. 당이 성하지는 못하죠. 예.